명민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소리나 약간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.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되는지 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꽃꽃거리 구경도 해보고 계속 호흡 해야지 벚꽃거리 맞아. 구경도 해보고 바로 그냥 한 방만 쉬고 들어가야지 바로 그치? 내 머릿속에 여기 다시 해볼까? 지금 이 순간 너를 여기 박자 조금 느리거든? 이거 네. 땡겨줘야 돼? 네. 지금 이제 기본적인 발성이랑 호흡은 잘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발성을 하다 보니까 원래 본래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좀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. 숨을 쉬면은 숨을 내뱉는 호흡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 숨을 자꾸 참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힘을 좀 빼는 걸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약간 비음이 좀 섞여 있는데 저는 약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좀 가요나 팝 이런 장르를 좀 부를 때 듣기에 거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매력적인 보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준점을 좀 찾고 있어요. 그래서 명민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소리나 약간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.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되는지 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발성이나 이런 거를 좀 배우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찾아가는 보통 저희가 레슨곡을 정할 때 이게 제가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학생이 맞는 이미지를 좀 찾아가지고 좀 비슷한 장르나 이런 거를 같이 들어보고 같이 고르는 편이에요. 장점이요? 네. 한 가지만 해야 돼요? 아니 여러 가지.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오 맞아요. 항상 되게 긍정적이고 원래 잘 웃고 밝아서 조금 가벼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때 그 매 레슨 때마다 이제 중점적으로 했는 거를 다 복습을 해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또 성장해 있고 그러면 제가 또 더 막 신이 나가지고 이거는 어때? 저건 어때?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예쁘고 좋은 학생입니다.